보자. 집합의 연산도 있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인데요. 연산이 뭔지 알죠, 우리? 연산을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있잖아. 집합에서 그런 연산이 있단 말이야. 그 연산이, 이거 두 개 있어. 당연히 다른 것도 좀 됐지만, 대표적인 겁니다. 자, 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합하다. 한글로 합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더하는 거. 맞지? 합치다는 거야. 숫자를 더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합치다는 뜻이야, 우리는. 맞지? 그러면, 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가 뭐죠? 처음 듣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누구 지금 수준에. 합하다는 수, 영어 단어 뭔데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거기서 따와서, 아, 요 모양으로 뭘 만들었구나. 요런 모양으로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단 내가 상세 설명을 좀 해주고, 기호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요. 공통. 공통을 뜻하는 거거든요. 공통은 영어로 뭐냐 하면 인터셉션이에요. 압니까? 자, 그래서 원래 패키지 쓰면 인터 이래 들어가거든. 맞죠? 알죠? 그래서 아 요거 때문에 요런 모양으로 따라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합하다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까먹지 말라고 내가 지금 원리까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합집합이라는 거는 유니온 때문에 아래로. 맞지? 맞나? 교집합이라는 거는요, 위로, 이렇게 나오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아, 합시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얘기했을 때. A라는 집합이요. A라는 집합이 1, 2, 3 있어요. 됐나? B라는 집합이요. 3, 4, 5가 있어요. 됐니?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요, 뭐가 됩니까? 빨리 들어와. A 합집합 B라는 거는 뭐가 돼야 돼요? 얘들 둘이 합쳐놓은 거지. 근데 쌤 지난번 얘기했어. 과연 두 번째 주에 하잖아. 어차피 두 번째 주에 하잖아. 자, A 합집합 B라는 거는요, 다시 A와 B를 합해놓은 거예요. 됐죠? 근데 집합에서는 공통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공통 부분을 두 번 이상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러니까, 쌤, 얘랑 합하면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적는데? 1, 2, 3이랑 또 뭐, 3, 4, 5인데 3은 나왔으니까 4, 5. 이렇게 적어준 걸 보고, 아, A 합집합 B구나, 라고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쌤, A 교집합 B라는 거는요? 집합이니까 집합관로 해야 되고요. A 교집합 B라는 거는 얘와 얘의 뭐 공통이라 했거든요. 그럼 둘 다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3. 맞죠? 됐나?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아 A 합집합이랑 A 교집합은 이런 식으로 성립되는구나. 됐어요? 자, 그 다음 서로서라는 말은 우리 많이 나왔었어요. 자연수, 일단 자연수 형태일 때 서로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연수일 때 서로서 하는 거. 자연수일 때 서로서, 두 수가 서로서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두 수가 서로서라는 말 자체가 뭔데요? 이거 편하게 외우면, 이거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써지면 얘를 둘이는 뭐하다? 안 나눠진다 이 말이야. 더 이상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집합에서 서로서는 달라요. 집합에서 서로서는요, A 집합하고 B 집합에 공통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이야. 이게 공집합일 때는 안 나왔지.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라고 할 때보다 서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에서는 원래 서로서가 소인수가 같지 않은 애들이야. 맞지? 10이랑 35는 서로서입니다. 왜? 12의 소인수는 2하고 3이고, 35의 소인수는 5하고 7이거든. 그럼 얘들 둘이는 뭐하다? 나눌 수가 없어요. 약분될 수 있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소인수가 공통이 없다는 거거든. 똑같아요. 집합에 대해 서로서는 뭐다? 원래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똑같은 놈이 없을 때 서로서는, 두 집합은 서로서라고 본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 교집합이 뭐다? 공집합인데.
그럼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은 1, 2, 4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 3, 4, 5, 6이고 C라는 집합은 3, 5, 7을 원소로 가시면 돼요. 됐나? 이때 A교집합 B라고 그랬어요. A교집합 B 교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뭐한다? 두 개를 뭐해라? 공통부호만 적어주면 돼. 됐어요? 교집합이란 건 두 개의 공통부호만 적어주면 되고요. 쌤 그러면 1 둘 다 나와있고요 4 둘 다 나와있어요. 맞지? 따라서 얘 집합 관련해서 나한테 1, 4 이렇게 적어주면 돼. 쌤 얘는요 B합집합 C네요. B합집합 C니까 얘도 안한다. B하고 C하고를 합해라. 다 적으라 이 말이야. 자, 두 번 이상 나오는 것도 한 번밖에 안 적습니다. 그러면 쌤 B 합집합 C는요. 처음 중에 1, 3, 4, 5, 6 하고 3, 5, 7 더 적으면 되는데 맞지? 3 여기 나와있네. 생략. 5 여기 나와있죠? 생략. 그럼 7만 더 적어주면 되네. 그래서 아 얘는 이게 되구나. 이해됩니까? A교집합 시험 봅시다. 자, 지금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아. 맞지? 당연히 시험이 있다는 거 나오진 않아. 왜? 우린 지금 기본 이해부터 배우고 있으니까. A교집합 시험은요, 얘랑 얘 뭐 하는 거야? 공통 부분이에요. 쌤, 얘는 1, 2, 4고 얘는 3, 5, 7이네. 1, 2, 4와 3, 5, 7의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쌤,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 공집합으로 나왔다. 공집합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말은 뭐다? 서로 소입니다. 따라와서 그냥 묻는다면, 아, 이렇게 맞죠? 공지 이거 집합입니다. 집합 공집합도 집합 갈로는 없지만 집합으로 이루는 거야. 알겠어요? 됐니? 자, 그다음 볼게요.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대한 성질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애들 잘 몰라요. 잘 봐. 근데 형태로 보자. 첫 번째로 볼게요. A 합집합, 공집합이야. A랑요, 아무것도 없는 애랑 합해버리면 나와. A는 없겠죠. 그렇죠, A. A랑요, A랑 합하면요, A 나옵니다. 왜? 똑같은 놈 두 개를 합했지만 공통 부분은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다시 A 모양으로 되는 거야. 맞지?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 안 돼. 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이야. 교집합이란 말은 우리 한자로 쓰면 만날 교자거든요. 맞지? 그래서 만난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A라는 게 뭔지 몰라도 있고 공집합이랑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근데 얘랑 얘랑 공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와 얘 교집합 써도 무조건 뭐 나와요? 공집합인 거죠. A교집합 A입니다. A라는 애랑 두 개를 공통으로 찾으래. 근데 얘네들이 겹쳐나 보니까 완전히 겹치지. 맞죠? 근데 그 겹친 것도 한 번밖에 안 되고. 맞지? 그래서? 됐나? 그럼 다시 봅니다. 쌤, 우리 옆으로 나오는 이거 무슨 모양인지 알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고, 집합이 있고, 이쪽에도 집합이 있는 경우였어요. 집합이 있고, 원소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나왔어요? 집합이 있고 원소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쌤 요거 A라고 요거 B라고 하자. 그러면 쌤 A 집합은요 B 집합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 다른 말로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A 집합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죠. 맞죠? 자, 똑같습니다. 쌤 A 합 집합 B라는 말이 뭔데요? 우리 머릿속에 A랑 B랑 합해놓은 거 아니니? 맞지? A랑 B랑 합해놓은 거는 A를 당연히 포함할 수 있겠죠. A랑 B랑 합해놓은 애들 안에 A가 있어 없어? 내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해줄게요.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쌤 한번 더 보여줍니다. 벤다이어그램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죠? 쌤 A라는 애가 이거예요. B라는 애가 얘입니다. 맞죠? 맞나?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요, 쌤 노란색으로 얘기하는 지금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A 합집합 B야. 맞니? 쌤 얘가 A 합집합 B예요. 근데 A라는 애는 요거죠, 요거. 맞지? 그러면 A 합집합 B 안에 A가 들어가 있어, 없어? 들어가 있죠? 따라서 A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아 A 합집합 B는 A를 포함한다. 당연한 똑같은 거 아닙니까? A 합집합 B는 B를 당연히 포함하겠죠. 그 다음 A는 A 교집합 B를 포함한대요. 마이크 따라가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좀 더 편리합니다. 지금은 자 A가 이거예요. 근데 A 교집합 B는 얘죠. 그럼 이제 누가 누구를 포함해요? A가 A 교집합 B를 포함하겠지. 맞아요. 다시 얘기하는데 지금은 집합 연산 기초 배웁니다. 이거 몰라버리면 뒤쪽에 나갈 때 문제 풀기 힘들어져요. 알겠니? 자, 그래서 아 얘는 A 교집합 B는요 A와 B의 공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A 안에 있겠지. 맞죠? 얘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 다음 A 합집합의 A 교집합 B예요. 갈로가 뭔지는 알죠? 갈로가 뭔데요? 먼저 하라는 순서잖아. 맞지? 맞나? 근데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갈로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어요. 더 쌤일 때는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지. 뒤에서부터 하나, 앞에서부터 하나. 맞지? 근데 집합은요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겠니? 자 일단 A교 집합 B랑 A랑 합한대요. 머릿속에 생각해. A교 집합 B는요 요 흰색으로 색칠된 부분이야. 맞지? A교 집합 B랑 A랑 합해버리면 뭐 나와요? 네. A 나오겠죠. 당연히 A하고 A교 집합 B는 포함 관계니까. 맞죠? A교 집합 B랑 A합, 아니 미안. A합 집합 B랑 A랑 교집합인데. A합 집합 B는 전체였어요. 맞지? A합 집합 B랑 A는요?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케이스예요? A합 집합 B 안에 A가 있으니까. 맞지? 맞나? A합 집합 B에 A 공통 부분하면 당연히 A가 나오겠죠. 이해 돼요?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할 때면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알겠니? 나중에 그냥 머릿속에 적혀 있는 거야. 다시. B가 A를 포함하네. 그럼 A는 B의 부분 집합이 나왔지. 자, B가 A를 포함하면요. A 합집합 B는 뭐가 될까요? B가 되겠어. 왜? 쌤,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맞나? A라는 집합은 B 안에 포함되어 있어, 지금.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B가 A를 포함하면 A 합집합 B 하면 A랑 B랑 합해 맞춰 보네요. 얘는 합한 거니까 색칠하는 것만 정리해주면 돼. 맞죠? 맞나? A랑 B랑 합해봤자 공통부분 진하게 색칠해주는 게 아니라고. 맞지? A 교집합 B랑 A는요? A 교집합 B가 뭔데요 지금? A랑 B랑 공통부분은요 다시 A가 되죠? 맞나? A랑 B랑 공통부분은요 그러면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 둘 다 들어가는 게 공통일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뭐 돼버려요 잠깐? A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연산 알아야 돼요. 연산 실제로 조금 힘듭니다. 됐죠? 그 다음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쌤 A 교집합 B가 B를 포함합니까? 머릿속에 한번 보세요. 읽어보고 A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릴 때 이래 그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맞지? 자 A 교집합 B가 B를 포함합니까? A 교집합 B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애야. 맞지? 걔가 B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얘로 봐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럼 항상 옳진 않죠? 이게 오를 수는 있죠? 언제 오를 수 있어요? 기억이 오른 그림이 될 수는 있어요. 됐나? 예외. 제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A 교집합 B가 A, B를 포함한다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A 교집합 B는 뭔데요? 여기서 B죠. B는 B를 포함할 수 있지.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부분집합의 특징, 가장 큰 특징 두 개는요.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공집합도 부분집합으로 포함해요. 맞지? 그래서 B는 B를 포함해요. 맞는 말입니다. 얘는요. 맞죠? 이렇게 요 경우일 때 맞는 말이란 말이야. 이건 지금 틀린 거야. 항상 옳진 않아요. 자, 니은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은 뭐 나오죠? 공집합이 나왔죠? 맞나? A라는 놈이랑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공통 부분이 생길 수가 없지. 자, 근데 그 공집합이랑 A랑 다시 합하래요. 아무것도 없는 애랑 A랑 합하면 뭐 나와요? A. 맞아요? 얘는요? 쌤, A가 B를 포함하고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내용이네. 이 그림이 나왔지?
A가 B를 포함하고 있으면 A 곱하기 B는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니? 맞죠. 이해됩니까? 자, 여집합 나온다 했지? 자, 여집합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여집합이 나온다. 자, 여집합이란 말은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여사건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사건이 뭔지 아네? 전체에서 그거 뺀 나머지 주 사이에서 두 수의 눈이 다른 경우는 총 30가지였어요. 맞지? 근데 그거 하나씩 적으라고 하면 힘들거든. 그게 무슨 짓을 하냐면 주 사이 던져서 나오는 경우 수 전체 36가지 중에서 두 수의 눈이 같은 거를 구한 다음에 그거 뺀 나머지를 읽어주는 거잖아. 맞지? 같은 거는 1, 1, 2, 3, 3, 4, 4, 5, 6, 6, 6개밖에 없어요. 이해되나? 따라서 뭐가 된다? 아, 여집합이란 말은 똑같이 A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면 A를 뺀 나머지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봐봐. 쌤, A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를 뺀 나머지라는 말은 A 바깥쪽에 색칠해준다는 거지. 맞아요. A의 여집합이라는 말은 A 뺀 바깥쪽에 이렇게 색칠해주는 거야. 맞지? 맞나? 근데 이게 막 계속 이렇게 색칠합니까?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여집합이 나올 때 이제 새로운 저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나? A 뺀 나머지. 이해됩니까? 돼요? 자,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 U에는 포함되는데 전체에는 포함되는데 A에는 포함 안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 전체 안에는 이때 A에는 포함 안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여집합. 됐니? 됐어요. 자, 차집합도 나옵니다. 차집합. 알아? 연산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통 그 벤다이어그램 그림이 이렇게 그립니다. 앞으로 그릴 때도 대부분 이렇게 그리세요. A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B는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보통 일반적인 벤다이어그램 그림의 형태예요. 됐나?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거는요, A에는 속하되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알겠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 내가 A라는 길이 있어. B라는 길이 있다. 맞지? 맞나? A에서 B를 뺀다 합니다. 집합에서는 빼기 안 그래요. 알겠지? A 차집합 B 하면요, 그냥 내가 편하게 뺀다는 개념으로 해줄게요. A라는 덩어리에서 B라는 덩어리를 싹 다 빼가버립니다. 날려가버리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나? 원래 A가 있었는데 그 안에 B는 B를 빼냈으니까 B의 통째로 싹 날아가요. 그러면 요 부분을 싹 끄집어내버리면 요것만 남겠지. 맞지? 아, 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A 차집합 B라고 부른다. 반달면. 알겠어요? 됐나? 애플. 맞죠? 일단 A 차집합 B가 왜 연산에서 중요한지는 이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알 겁니다. 일단 보자. 전체 집합. 이 1, 2, 4, 6, 8, 10이에요. 전체 집합이 1, 2, 4, 6, 8,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틀을 벗어난 케이스는 계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건 쌤 그림 그려서 보여줄게요. 일반적으로 너가 처반에 할 때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세요. 알겠니? 근데 문제가 꼬여서 나오다 보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알겠니? 그래서 초반에 내용 읽힐 때는 벤다이어그램을 자, 봅니다. 쌤, A라는 거는요, 이렇게 나와요. B라는 거는요, 이렇게 나와요. 됐지? 됐나? 잘 봐. A 안에 뭐 있어요? 2, 4, 8 있나? B 안에 뭐 있어요? 6, 8, 10 있나? 맞나?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죠? 8. 그럼 8은 여기 있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A라는 애는 2, 4, 8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 부분이 2하고 4가 있겠네요. 맞니? B라는 건 6, 8, 10이에요. 그럼 8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6하고 10이 있겠네요. 맞니? 그럼 이 바깥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왜? 전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1, 2, 4, 6, 8, 10이거든. 맞나? 그러면 1 없으니까 1 밖에 줘도 되죠? 1, 2, 4, 6, 8, 10이니까 지금 벤다이어그램의 형태입니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돼요? 그럼 자, 이제 봅니다. 1번 A 여지파입니다. A 여지파. 자, 본다. 1번 A 여지파군요. A 뺀 나머지지. 그럼 나머지 A 뺀 나머지 뭐 있어요 여기? 1, 6, 11. 그렇죠? 이해됩니까? 맞죠? 2번 B의 여지파 때 있나? 맞나? B의 여지파 뭔데요? 1, 2, 4죠? B 뺀 나머지. 3번 A 차지파 B입니다. 자, A 차지파 B라는 말은 A에서 B를 날린 거야. 그러면 A 차지파 B는 2, 4죠? 2, 4. 맞나? 4번 B 차지파 B는요? B에서 A 날리고 남는 부분이거든. 원래 B가 있는데 A 싹 날려버리니까 뭐 나와요? 60만 넘죠. 됐죠? 이런 식으로 설명됩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갖고 한번 더 봅니다. 그러면 쌤이 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 자, 말 뜻으로 갑시다. 말 뜻으로. 전체가 아닌 게 문제. 전체의 여집합이란 말은 저 집중하자. 왜 전부 다 이렇게 힘들어하나? 전체가 아닌 건 뭔데요? 전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봐요. 전체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지?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럼 공집합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는 전체가 되겠죠. 다시 A의 여집합이 뭔데요 원래? A가 A의 여집합이 뭐예요? A가 아닌 거지. 그거 여집합 돼버리면 다시 뭐 돼버려요? A로 돌아가 버리죠. 맞나? A가 아닌 것에 아닌 거니까. 맞지? 맞나? A랑 A가 아닌 거랑 합하면 전체 나오겠죠 당연히? 맞니? A랑 A가 아닌 거는 공통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맞죠? 자, 4번 됩니다.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이걸로 얘기합니다. A차 집합 B는요? A차 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나중에 연산, 이거 우리 연산이라고 불렀지? 맞나? 그림 그려서 못 풀어 나중에는. 그러면 연산으로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지? 연산으로 정리하다 보면, 차집합이 나오면 다 바꿔서 풀어야 돼요. 알겠니? 차집합은 일반적인 연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알겠니? 그냥 AS, B 뺀 거니까. 맞죠? 그래서 순서 바뀌면 되는데, 순서 바뀌면 서로 다른 놈 돼버리는 거 맞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야. 한번 볼게요. 쌤, A 차집합 B는 뭔지 안다 지금 맞지? 맞네. 얘로 A 교집합 B 여집합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 여집합. 자, A 여기 있지? 맞나? 나 B가 아닌 거. 쌤, B가 아닌 거니까 이거 바깥쪽이죠. 맞나? 이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랑 맞나? 이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랑 뭐랑 A라는 놈이랑 공통인 부분 하면은 요 부분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A 차집합 B랑 같은 거는 항상 뭐라 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봅니다. A랑 자, 쌤 요거부터 보자. 요거 뭔데요 우리? 전체가 아닌 거. 얘들아, 요거 지금 이래가지고 못 따라가. 전체가 아닌 거 뭔데요? 공집합. 맞죠? A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통은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께 쉬웠는지 어려운지는 자기가 잘 알 건데 그거 내용보다 내용은 좀 쉬워도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는 계산 파트, 연산 파트가 그냥 일반 계산 파트란 말이야.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고 2차 방식을 풀 수 있고 또는 3차 방식을 풀 수 있고 이런 연산 파트예요. 2학기 내용은요 그런 연산 파트가 아니야. 새로운 개념 갖고 언급하는 파트란 말이야. 이거는 조금만 해놓으면 돼. 단 조금만 해놓으면 쉬운 파트이면서 조금이라도 안 해놓으면 완전 다 날아가는 파트야. 지금 나중에 이따가 아 저게 뭐지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못 따라가요. 뭐 동영상 보면 되지 하는데요.
그런 생각 가질 거면 지금 고2고3들도 이미 다 옛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2고3들도 잘 안 하는 것도 못해. 지금 고2 애들 집 아파트 잘 몰라가지고요. 쌤 보고 동영상 틀어달라고 하는데 틀어주면 뭐 이미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번이 많이 가는데요. 시간이 안 간다고. 그거 아까운 거 아니까 늘 지금부터 하는 거잖아. 맞지? 당장 안 와라니까요. 쉬거든요, 그거 지금. 좀 편하게. 당장 내일 시험 친다 하면 이렇게 안 보겠죠?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다. 개념 파트 나오면. A랑 전체가 아닌 거 공집합을 했고, 얘랑 얘는 A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통은요. 없죠? 공통이 있을 리가 있나? 맞죠? 얘는 공집합이에요. 얘는요, 공집합이 아닌 거, 이건 뭔데요? 전체 집합이죠? 맞나? 전체 집합이 아닌 거 하니까 뭔데요? 공집합. 얘는 맞는 말이죠. 얘는요, 쌤, B랑 B가 아닌 거를 합했어요. B랑 B가 아닌 거랑 합하면 뭐가 나온다? 전체 나온다. 맞나? B랑 B 밖에 거랑 다 합해놔보면 전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랑 A랑 합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전체 나오겠죠. 맞니? 얘는요? 어? 쌤,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맞지? 맞나? 이거에서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바꿀 수 있어야죠. 맞나? 어, 선생님,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요. 요거 대신에 그대로 뭐가 되면 돼요? 빼기만 들어가면 되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해는 되죠.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집합의 문제 파트 이제 보겠죠. 맞지? 자, 1번 문제. 전체 집합 U가 있대요. 이 전체 집합 U는요, 1, 2, 3, 4, 5, 6, 7, 8, 9래. 근데, 이제 문제 잘 안 갈게요. 쌤 A는요, 소수예요. 소수는 뭐였어요? 쌤 한번 바꿔줘볼게요. A는요, 2, 3, 5, 7, 이렇게 나와요. 쌤 B는 3이 됐어요. 맞나? 그럼 B도 여기 적을게요. 쌤 오늘 날리고. B는요, 3이 됐으니까 3, 6. 맞죠? C는요? 6의 약수래요. 1, 2, 3, 6. 맞니? 맞죠? A학 집합 B 아니에요. 쌤, A랑 B랑 합친. 1번. A학 집합 B 하면요? 뭔데? A, B 합할 공통 부분 한 번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다 합치면 되죠. 그럼 뭐 됩니까? 맞나? 2번 비교집합 C는요? B랑 C랑 공통이래요. 그럼 얘랑 얘랑 공통이니까 뭐 어디 가야 돼? 3, 6입니까? 맞나? 쌤 지금 앞에 기호는 치울게요. 3, 6이죠? 맞나? 3번 A가 아닌 거죠 그래요. 다시 A가 아닌 거래요. 아니다는 말은 전체를 알아야 된다 했지. 근데 전체가 1부터 9까지는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2, 3, 5, 7 빼고 다 하자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A 여집합이란 말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4번. 자, 이걸 애들이 벤다이그램을 안 풀면 모른다 하는데 A 차집합 C라는 말은요, A에서 C를 빼래. 맞나? 우리는 숫자를 빼고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2, 4, 5, 7에서 1, 2, 3, 6을 빼버리래. 됐나? 어차피 1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2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그럼 2 빼, 저기서. 3도 있으니까 빼. 6은 원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얼마나 많아, 지금. 5, 7만 남죠. 우선 이해 돼요? 이해 됩니까? A가 뭔데요? 2, 3, 5, 7이지. 맞나? 2, 3, 5, 7이라고요. 근데 B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 B가. 아니, C였나? C가 뭔데요? 1, 2, 3, 6인가? 1, 2, 3, 6, 1이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A에서 C를 빼라는 말은 이거 날라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5, 7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5번 봅니다. 5번 A 교집합 B래요. 자, A 교집합 B부터 먼저 합시다. A 교집합 B 뭔데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 교가 뭔데요? 공통이죠. 그러면 얘랑 공통은 뭔데요? 3이야. 그러면 쌤 얘는요 3이랑 뭐랑 합하래? C랑 합해. C가 1, 2, 3 중이죠. 맞나? 이거 합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1, 2, 3 중이죠. 맞나? 왜? C 안에 3이 있거든. 됩니까? 6번 어떻게 돼요? C에서 A 교집합 B 여집합 빼래요. C에서 뭐 빼라? A 교집합 B 여집합 빼래요. 맞나? 근데 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내가 지금 드물어가는 안을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쌤은 그냥 연산으로 계산할 수, 머릿속으로 계산할 건데 지금 10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머릿속에서 여기서 빼고 얘랑 이랑 합하고 이래 풀고 있잖아. 맞지? 당연히 이게 연산법이 있죠. 맞지? 근데 그게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정리해봐야 되지. A 교집합 B 여집합부터 정리하자. A 교집합 B 여집합이란 말은 쌤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불러요? A 빼기 B. A 차집합 B죠. 맞나? 이해됩니까? A 차집합 B부터 하자. A 차집합 B. A에서 B 빼고 나면 A에서 B 빼래요. 그럼 A에서 B 빼고 나면요 공통 부분만 다 빼주면 됩니다. 맞죠? 맞나? 그럼 뭐만 빠져요? 4만 하나 빠지지. 6, 9는 어차피 여기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맞나?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로 나온단 말이냐 이거? 2, 5, 7로 나와. 근데 이제 뭐 한대 여기? C가 있대. C가 뭔데요? 1, 2, 3, 6이가? 맞지? 여기서 다시 뭐라 한대? 이걸 빼래. 빼라는 말은 차집합이다 지금. 맞지?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차집합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묻는 건데 똑같이 하면 되죠. 5 없고 7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뭐 날리란 말하고 똑같은 거야? 2 날리란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집합 파트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어요. 됐나? 개수 구하는 것도 개수 구하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 내용이 실제로 애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초반에. 알겠니? 그렇다고 너가 힘들 건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 갖고 언급하고 난 문제 때문에. 됐나? 그 다음 68번 봅니다. 전체는 1, 2, 3부터 해서 어디까지 간다? 10까지 가는 자연수인데요. A 차집합 B는 1부터 10까지. 왔네. 안 온다고 땡겨 보이더만. 박수라는 아프다. 아, 아, 잠깐 뒤에 가있어. 좀 다음 시간 사이에 가고 싶어. 그거 가면 지금 뒤에 가네. 야, 나 눕는다. 자, 봅니다. 자, 68번 봅니다. 전체는 1, 2, 3, 10으로 나와있어요. 맞죠? 맞나? BY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쌤, 이런 거 머릿속에 아프다 어떻게 해요? 벤다이어그램만 그려보죠. 알겠니? 벤다이어그램만 그려보죠. 쌤,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잘 본다.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알아야 돼. 쌤, 얘 봐봐. 얘는 원래 내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했어? A 이렇게 그리고 B 이렇게 그리라 했지. 일반적으로 그린 그림이 맞지, 이게? 맞나?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놨어요. 근데, 쌤. A랑 B랑 공통 2, 3, 8이래. 그러면 이렇게 2도 들어가고, 여기 4도 들어가고, 여기 8도 들어가네. 맞죠? 하나 찾아보자, 이 말이야. A랑 B랑 합한 거에 여집합이야. A랑 B에 합해놓은 거 빼고 나머지지, 지금. 그러면 A 합집합 B에 나머지니까 A 합집합 B는 얘란 말이야. A랑 B랑 합해놓은 거 맞지? 얘 나머지니까 이거 바깥쪽이에요. 그럼 얼마 돼요? 3, 5, 7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했나? 그 다음 아까 얘기했어요. 쌤 A 차집합 B라는 말은요 A에서 B 빼고 싹 빼고 남는 반달 모양이야. 맞지? 맞나? 그래서 A 차집합 B는 여기 1하고 10이에요 됐니? 이해돼요? 지금 다 알려준 거야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니까 1부터 10까지인데요 요 부분이 내가 뭔지 모르지만 끼워 넣을 수는 있다는 거야. 왜? 1 있어 없어? 있어요. 2 있니? 3, 4, 5, 쌤 여기 6 없어요. 맞지? 7, 8, 9 없네요. 10. 됐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데요. B 집합은 뭐 돼야 돼요? 2, 4, 6, 8, 9.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쌤 이거 순서 상관 있어요? 순서 상관 없어요. 집합 순서 상관 안 합니다. 알겠어요? 안에서.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보기 편하라고 내가 지어줄 겁니다. 됐니?
영상 올려놓으면 앞에 그 다시 한번 봐봐. 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확실하게 낫습니다. 됐죠? 72번 봅니다. 72번 볼게요. 72번 보면요, A라는 집합은요, 1, 2, A제곱, A. B라는 집합은 A, A 플러스 3, A제곱 마이너스 5. 이때 문제에서 뭐 그러냐면, A에서 B 빼는 게 뭐 나왔대? 1, 6이 나왔단 말이지. 맞나? 이 말 자체가 너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쌤, 여기하고 여기에서 공통이 있다면, 그 공통은 여기에서 날아간단 말이지. 맞나? 근데 잘 봐. A에서 B 빼는 게 6이래요. 그럼 잘 봐봐. 쌤, A가 이렇게 있고요. 맞나? B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기 1하고 6이 있네. 맞지? 그렇다는 말은 무조건 A 안에 6이 있어 없어? 있어. 1도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럼 6 어디겠니?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6이겠죠. 맞죠? 그럼 아, A값을 대략적으로 알겠구나. 그럼 정리하자. 그럼 이제 A제곱 플러스 A가 뭐래요? 6인 거 내가 알아냈네.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입니까? 인수분해하면 0.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어, 아, A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A 얼마구나. 2구나. 맞아요. 됐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 내가 알겠어.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하고 다른 게 뭐였어? 중학교 때는 풀면 어? 답이 끝나버리다 왔지. 고등학교 때는 왜? 유출을 해야 돼. 추론. 내가 가정으로 아 얘가 6이구나라고 풀어서 A가 두 개 나왔으면 그 두 개를 다 정리해봐야 된다. 알겠어? 첫 번째, 쌤 A가 2가 되면요. 됐니? A가 2가 되면요. 집합 A는 뭐가 돼요? 1, 2, 6. 1, 2, 6입니까? 맞나? 맞죠? 그럼 B는 얼마 되죠? 2, 2, 5. 2, 5, 마이너스 1입니까? 맞아요. 2, 5, 마이너스 1. 맞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면요. 얘는 어차피 똑같겠죠. 얘가 6이라는 가정으로 내가 풀어놨으니까. 맞지? 그럼 B의 집합은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4. 4죠, 4. 이해됩니까? 됐나? 근데 쌤 이거 왜 이거 하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거 만족해야 돼. 맞지? 그러면 쌤 이 식에서는요. A차 집합 B 하면요. 얘는 A에서 B를 뺐으니까 A하고 B하고 공통 부분을 A에서 날려야 돼요. 맞나? A에서 B 부분을 쓱 끌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 그럼 여기 2, 5 마이너스인데 얘하고 공통이 2밖에 없지. 그럼 2 끌고 나왔고 뭐 나와? 1, 6만 남나? 그럼 쌤 여기서는요. 여기서 A차 집합 B하고 뭐 나와요? 1, 2, 6인데요. 4, 마이너스 3, 0, 4가 맞지? 맞나? 근데 얘하고 야 공통 부분 있어 없어? 자, 봐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다는 말이지. 공통 부분이 없다는 말은. 맞나? A에서 B 빼락하면 이거 B를 끌고 나가봤자 뭐만 남아요? A 그대로 다 남아. 아무것도 안 맞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그대로 뭐가 됩니까? A가 돼야 돼요, 1, 2, 5. 맞니? 아, 이 문제에서 쌤 보니까요, 이 문제에서 지금 뭐 그랬어요? A차 집합 B는 1, 6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은 뭐밖에 안 된다?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맞나? 답 아닙니다, 이거 하지? 자, 아, 그래서 A가 2일 때 뭘 구하는 거야, 이제? A 합집합 B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한대요? 합하면 됩니까? 맞죠? 얘들 합하면 되죠? 얘들아, 아, A 합집합 B는 어떻게 돼요? 1, 2, 5, 6,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이해됩니까? 공통은 한 번밖에 못 적으니까요. 됐어요? 과정이 있어서 늦는 경우도 있고 뭐 결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상 다시 아까 보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상하고 내용 파트가 달라요. 수학상은 연산이에요. 연산. 곱셈 공식 외우고 그냥 계산만 미치도록 하고 인수분해해서 계산하고 조립점 해서 계산하고 맞죠? 그나마 조금 바뀐 게 뭐였냐면 우리가 부등식 영역이 날아가면서부터 자폐평면이나 원 원도 실제는 계산이긴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약간 같지만 이야기는요 거의 대부분이 뭔데요? 다 개념이에요. 개념. 알겠니? 계산할 수도 있긴 있지만
자, 76번 뭡니까?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만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맞지. 맞아요?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만 보라래. 자, 생각해봐. 내가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머릿속에 그림은 A와 B가 공통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렇게 있는 그래프로 따지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맞지? A, 그 머릿속에 따지자. 이건 A랑 B랑 합했대. A랑 B랑 합해놓으면 A, B 합해서 이런 거 되겠지. 올라올라가 구름 모양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 안에 A 있어 없어? 있지. 니는 전체에서 A가 아닌 거 빼래. 다시 전체가 뭔데요? 이거가 맞나? 잘 봐. A가 이거지. 전체에서 A가 아닌 건 이거 아니야? 맞나? 그럼 전체에서 A가 아닌 걸 빼버리면 뭐 나와요? A 남죠, A. 전체에서 이 바퀴 걸 싹 다 날려보면 뭐 나와? A만 남잖아.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됐니? 그 다음, 디귿. 지금 여기서 뜬금없이 튀어나왔는데요. 여기 줄 쪄놓고. 요 모양 알아놔야 됩니다. 자, A 차집합 B, 효집합 A, B 차집합 A. 얘를 보고 우리 앞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자, 이거 시험 잘 보려고입니다. 왜? 너그 풀기 어렵잖아. 머릿속에 안 나오거든, 실제로 잘. 원래는 지금 집합 두 개지. 집합 두 개니까 그나마 할만해요. 왜? 반달 모양 두 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실제로. 아니, 이거 교집합이면 뭐. 교집합이면 애초에 없다는 건 아닌 건데, 일단은 얘를 보고 이름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대칭 차집합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일반적인 연산으로 나왔을 때 대칭 차집합은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어요? 대칭 차집합은요? 대칭 차집합은 자, 선생님이 지금 말을 좀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합집합일 때 이게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합집합일 때 대칭 차집합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말을 좀 잘못했는데 이거 합집합인 줄 모르고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래프 모양은 이겁니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A가 이렇게 나오고 B가 이렇게 있을 때요. 맞나? 전체는 이렇게 있겠지. 맞죠? 대칭 차집합은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중간에 뻥 비어나는 거. 이해됩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본다? 대칭 차집합 본다. 근데 요거는 쌤이 지금 해놓은 거는요. 이게 지금 문제 보니까 교집합이 나왔지? 맞나? 교집합은 별거 없죠? 자, 봐봐. 얘랑 얘를 공통으로 적어내. 얘와 얘 공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나? 쌤이 지금 둘 다 노란색으로 꺼놨는데 이거 흰색이라 치고 이거 노란색으로 치면 얘랑 얘는 공통이 없죠. 공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 돼요? 공집합. 얘는 맞는 말입니다. 리을 겁니다. 리을. 우리가 아직 연산을 안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돼요. 또는 두 모르 저 벤다이그램 이용해서 정리해야 돼요. 전체에서 A를 뺐대요. 맞나? 쌤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A예요. 전체에서 A를 싹 뺐대. 그럼 뭐만 남지? A가 아닌 것만 남았지. 맞나? 맞나? 그걸 보고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얘는 A 여집합이야? 맞나? 잘 봐. 내가 아까 중요한 거 했습니다. 그러면 쌤 이 식 다시 적어볼게요. 얘는요. A 여집합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하면 안 되지만 차집합 B. 맞나? 맞죠? 아까 쌤 뭐라 했지? 진짜 중요한 공식 하나 했어. 차집합은 어떻게 바뀐다? A 차집합 B는 어떻게 바뀐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입니다. 됐나? 됐나? 차, 교, 여. 자, 차 따고. 자, 봐라.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쌤 이거 바꿀 수 있어? 있어요. A 여집합, 얘 원래 여집합에 똑같이 적어주고 차집합에 뭐로 바꿔요? 교집합에 B 여집합. 맞죠? 맞니? 요렇게 바뀐다. 아, 따라서 이유는 돼야 돼. 내가 푼 거는 내가 지금 자변만 풀었다고. 자변만 쭉 내려왔어. 쭉 내려오니까 음악은 아는데 우변이 뭐로 돼 있어? 이래 나오는데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따라서 답은 뭐 해야 돼요? 길이.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집합 연산과 포함 관계 맞습니다.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A일 때, 자, 맨다이들은 생각해. A랑 B랑 공통했는데 A가 나왔대. 이 말은, 쌤, B하고 A하고 공통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B 안에 A가 있어야지 A랑 B의 공통이 A로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B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야지 A와 B의 공통은 A로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럼 이거 그래프 보고 찾으란 말이야. 그러면 A랑 B랑 합하면 B 나옵니까? A랑 B랑 합한대요. 다시 얘기하지만 합한다고 더 늘어나는 게 아니야. 합친다는 말은 뭔지 알죠? 합친다는 말이 더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합친다는 말은 요 부분하고 요거하고 썩 합쳐라는 말은 지금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이것도 깨합히면 쌤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쌤 이 부분 두 번 주목됐으니까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맞지? 공통은 한 번밖에 지금 안 하니까. 맞지? 그래서 아 B하고 A하고 합하면 뭐 돼요? 얘랑 얘랑 합하면 금방 따라가면 돼. 맞죠? 그래서 B 맞아요. 얘 맞는 말.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거 B 차집합에 있니? B 차집합에 돼요. 쌤 B에서 A 빼래. 그러면 B가 원래 이렇게 있는데 맞죠? 내가 얘기하는 B가 이 부분이 아니고 이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맞죠? B에서 A만 싹 끄집어 싹 빼버렸어. 맞나? 그럼 뭐가 나와? 도넛이 뭐가 나와 보이지? 맞죠?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은 아니잖아. 뭔가 남았잖아. 맞지? 도넛이 뭐가 나와? 틀렸네. 얘는요 A가 아닌 거랑 B랑 합하면 전체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문제 전체 집합 여기 있겠죠. 이걸 포함하고 전체라는 게 있겠지. 맞나? 다시 A가 아닌 게 뭔데요? 요거 뺀 나머지 이 바깥쪽 맞나? 이거 뺀 나머지죠. 이해돼요? A 뺀 나머지야. 아 여기 깔끔하게 비해서는 요 부분 뺀 나머지. 그럼 노란색 부분은 색칠의 부분이 A 여집합이지. 맞나? 그 다음 B는 뭔데요? B는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원래 B 맞아요? 얘들 둘이 합하면 뭐돼요? 전체죠. 맞나? 두 번 색칠되어 있다고 두 번 정리해 줄 필요는 없어. 맞지? 두 번이 난 거야? 세 번 색칠되나? 어차피 뭐야? 한 번 취급해 준 거니까. 그러면 아! 그건 여기 끝. 그럼 안 돼. 얘는요? 쌤 다시 적어줄게요. 쌤 B 안에 A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맞죠? B 안에 있는데 B가 아닌 거. 자 이게 쌤 뒤에 나오는 그 모르간 정리해서 줄 건데요. 자 항상 알아두세요. A가 B를 포함하면요. 잘 들어. 나 누구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거야. 이거 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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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대요. 이거 반대라는 말은 우리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전화. 맞지? 이거 반대라는 건 뭐래요? 이렇게 전화. 얘 반대라는 것은 뭐라고 적어놓냐? 항상 얘면 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아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가 나오면 이걸 만들 수 있겠지. 만들어봅시다. 쌤 얘로 만들어보자. 쌤 이거 나왔네. 쌤 여집합 나오면 머릿속에 꼬이잖아. A가 아닌 게 B가 아닌 게 포함된다 하면 헷갈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뭘로 간다? 원래대로 바꾸면 쌤 이거 A로 바꾸고요. 얘 B로 바꾸고요. 포함관계 이래 바꾸면 되겠네요. 맞나? 그럼 A가 B를 포함하는 거 맞나 이거? 아니지. 따라서 이거 안 돼. 됩니까? 돼요? 자, 한 문제 더 남았습니다. 한 문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83번.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요. 된다? 자, 83번 별표. 내 앞에서 별표 채착한 거 한 게 있었어요. 그거 지금 그냥 A 채집합 B 말고 지난 시간에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별표 채착한 거 안 했었거든요. 모르겠으면 영상 한번 뒤져보세요. 나눔별을 끝났으니까. A랑 B가 있어. 맞지? 맞나? 내가 이거 한꺼번에 엮었습니다. 잘 봐라. A랑 X랑 공통이 X래. 그러면 누가 누굴 포함하면 돼요? A랑 X랑 공통을 했더니 X가 나왔대. 그러면 A 안에 X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아 쌤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요 X는요 어디 안에 있어요? X는요 어디 안에 있어? A 안에 있어요. 맞지? 맞나? 두 번째 볼까요? 쌤 A 차집합 B 이거 뭔지 몰라도 그냥 덩어리를 봅시다. 이놈이랑 X랑 합했더니 X가 나왔대.
어떤 연산을 했던 놈이야. A 차지법 B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어차피 A 차지법이 뭔지는 금방 나오잖아. 그래서 빼면 되는데. 맞지? A 차지법 B라는 애랑 X라는 애랑 합했대. 근데 다시 뭐가 나와버렸어? X가 나왔대. 그러면 얘는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거야? X가 A 차지법 B를 포함하는 거야. X 안에 A 차지법 B가 들어가 있으면 A 차지법 B랑 X랑 뭐한 거? 합해봤자 X 나올 거 아니야. 맞나? 아, 따라와서 쌤, 이 말은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 X가요, 뭘 포함하고 있어요? H집합 B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맞지? 맞나? 예, 돼요. 근데, 쌤, 이거, 한꺼번에 엮어서 볼까? 쌤, X라는 놈은요, 일단 A 안에 있는데, 이 X라는 놈은요, H집합 B라는 거를 뭐 한다? 포함하고 있네요. 맞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럼 어떻게 보냐? 쌤, 얘는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얘도 얘기합니다. 쌤, 이 X라는 거는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야. X의 개수 돼 있지? 원소 개수 묻는 거 아니야? 알겠어. 부분 집합의 개수야. 그러니까, 쌤, 얘는요, 2에 원래 N승이로 들어가잖아. 우리 맞지? 맞나? 근데 얘는 가장 커봤자 얘를 벗어날 수가 없다. 맞지? 그럼 얘가 가장 커봤자 A의 원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가장 커봤자 A란 말이야. 왜? 같은 부분 집합도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도 상관없어. 맞지? 그럼 아, X라는 애는 A에 포함된다는 말은 X가 가장 커봤자 A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럼 A가 지금 뭔데? 2, 3, 4, 5 아이가? 맞나? 그러면 아 얘는요 최대 원소의 개수는 저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4승이야. 원래 지수의 원소의 개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X는 무조건 얘를 포함해야 돼. 맞지? 내가 지난 시간에 무조건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주라 했거든요. 그러면 A 차지법 B가 뭔데요? 여기서 얘기해보자. A 차지법 B 뭐 나오니? 3. 어, 곰돌이가 다 나와요. 쌤, 여기 있으니까 이게 2 나라가 나왔지? 4 있으니까 4 나라가 나와요. 맞나? 그럼 A 차지법 B는요? A에서 B 있는 거 다 빼고 나면 3하고 5만 나와. 맞나? 아 그렇다는 말이야. 쌤 얘는요 무조건 얘 원소 3하고 5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말이 성립하거든. 맞지? 이해돼요? 아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몇 개를 갖고 있다? 두 개를 갖고 있어. 그래서 답은 얼마 돼요? 2에 2승에 4 돼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다시 거짓말 아니고 이거는 이대로 시험에 내도 무방합니다. 학교 시험에. 알겠어요? 당연히 문제 난이도는 조금 쉽게 나온 거겠지만 이해돼요? 요거 그대로 학교 시험에 딱 갖다 내도요 시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와서 알겠니? 이해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